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폭염도 많이 심하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분 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린 전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반갑기는 한데 <laughs>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축하 인사 드린 지가 음, 8개월 전이에요. 네네네. 지난해 11월에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님 취임하셔서 네네. 축하 겸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전 위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님하고 강원도당위원장님 또 대변인 네네. 이분들이 갑자기 엊그제. 아, 아, 네. 어, 정의당을 탈당하는 <laughs>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더울에서. 그래서 네.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당위 원장이 또 탈당하고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이제 당내마다 어느 당이든 음, 개파 그룹들이 있겠죠?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들지 말자 해서 음. 공개 의견 그룹으로 새로운 진보란 이름으로 공개 의견 그룹을 이제 당에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같이 논의를 해서 혁신안도 제출하고 음. 뭐 이제 당의 여러 가지 어,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그룹이 조금 더 이제 시즌 2를 맞으면서 네. 커져서 이제 네. 외부 정의당 당원뿐 아니라 네. 뭐 비당원분들 혹은 뭐 시민사회 시민 단체에 있는 계신 분들까지 다 이제 가입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네. 모든 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혔어요. 음. 그래서 이제 당내 그룹이 아니라 그냥 범 진보 세력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체로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저희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어,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나왔었고, 음. 근데 마지막까지 저희는 당에 남아서 변화를 시켜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밑에서부터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어, 제 비례대표 의원, 평사태, 네. 이제, 당원, 저희 창당일에 처음으로 음. 당원 총투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걸 주도를 네.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잘안 됐죠. 그러니까 음. 아직까지는 당이 그걸 다 수긍해 주지 못하니 잘안 됐고 그래서 어 저희가 원래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일정에 맞추다 보니 생각보다 조금 빨리. 네. 음...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에 힘을 모자 으 해서, 이제, 음...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에 힘을 모으려고, 이제, 탈당하게 됐죠. <laughs>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이제, 정의당 충북도당에는 이주미 부위원장도 네. 같이 탈당을 네네네네. 하셨고, 충북도당에는 두 분만 탈당하신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좀더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전현직, 당직자 위주로 60명을 이제 네. 기자 회견을 하면서 같이 60명이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저희 충북은 이제 이주미 현 부위원장, 그 다음에 김광원 음. 전 부위원장이,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셋이 이제 당직자로 이름을 올리고 평당원들도 탈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더 계시고, 네, 계시고, 음. 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충북 자체가 저희가 음. 이제 많이 당원 수가 줄어서 많지 않은데 차차 이제 뭐 알려갈 테지만 대전이나 이런 곳은 한백명 음. 넘게 탈당을 음.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 지난번 이제 도당위원장 되시고 나서는 이제 생활 정치를 하시고 싶다고 음. 했고 최근까지도 뭐 일인 시도 음. 하시고, 일인 음. 네. 시위 페이스북에 사진 안 찍어줘가지고. 청원경찰님한테. 도청에 청원경찰께서. 최근 <laughs> 하다가 찍고. <laughs> 에피소드 네. 적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거 뭐,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네. 탈당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아, 그러니까 저희 당이 참. 지금은 예전에는 정의당이 지지율이 낮든, 음. 뭐, 군소정당이든 간에 어쨌든, 국민이나 당원들한테 대한 지지도나 신뢰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한 2018년도? 그때가 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가장 10% 넘고 막 이랬으니까. 좋았는데, 당이 점점, 점점, 점 이제 당원들도 실망을 하고, 국민들도 실망을 하는, 조금 존재감이 없는 데다가, 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정의당만의 무슨 색깔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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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도당 위원장 처음 출마하고 나왔을 때만 해도, 아 출마하고 당선됐을 때만 해도 그래 우리 지역만이라도 변화시켜 보자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역 어느 한 지역이 변한다고 해서. 당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지역에서 아무리 활동을 하고 뭐 좋은 의견을 내도 중앙당에서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면 변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아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정의당은 당원이 반토막나는 상태고 뭐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여러 명이 탈당을 하니까 이슈를 봤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마지막 탈당 그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음. 이제 정말 하고 정의당에 남고 싶은 분은 남아 있지만 대다수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실망을 음. 하고 떠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현재 현직이기 때문에 뽑아주신 분들한테 죄송하고 책임감을 다하지 음.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음. 했는데. 고쳐 쓸수 없다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그 고쳐 쓸수 없는 당이 되어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이제 생겨서 음.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음. 도당위원장 하시면서 고민이 오히려 더 깊어지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밖에서 보면 네. 선거가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중에서도 보면 이제 <laughs> 작년 국회의원 상당구 재선거 때, 네. 김종대 전원 이제 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때 출마를 못 했죠. 사실, 어? 처음에는 하실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네, 네. 그죠? 어. 네, 여러 가지. 결국은 안 한다고 있어서, 했고, 어, 네. 어, 또 지방선거 때는 그 사무소장인가 탈당해서, 음성에서 그 민주당 네, 네. 군수 후보를 도왔고, 네. 또, 최근에 있었던 청주 상당구 시의원 보궐선거 때는, 아니, 후보를 정의당에서 못 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 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이 반영된 결과였습니까? 그렇죠. 반영된 음. 결과인데 그렇게 후보를 저희가 못 내는 것에 대해서 못 내는 것 때문에 제가 탈당을 한건 아니에요. 근데 못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음. 된 당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후보야, 뭐, 얼마든지, 전략 후보로 몇몇 명낼 수도 있고, 뭐, 다수 후보를 낼 수도 있지만, 후보조차 낼수 없는 당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탈당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그게 내분이든, 네 아니면 당의 세력이 약해서든, 어쨌든, 후보조차 제대로 낼수 없는 당이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공당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선거에서 이기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우리가 언제까지나 비례 후보만 어, 당선시킬 수도 없고 지역구에서 얼마든지 후보를 낼수 음.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당이 된 거죠 그래서 음. 조금 식물 정당이 된 기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저는 조금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 또 정의당 다음 엄청 욕하시겠네. <laughs> 아, 이까 그, 저기 꼬비한 말인데 혼자만 떠나서 홀가분한 그런 기분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잖아요. 혼자 떠나서 홀가분한 것처럼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음, 음. 다들 아마 많이 책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 생활을몇년 했어요? 저는 한 8년 했습니다. 8년 했고, 어, 네, 8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조금 당 활동을 쉬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 꾸준히 활동을 했던 편이고, 꾸준히 당직을 막, 맡았었고, 후보도 출마도 두번 했고, 어, 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서 좀 마음도 착잡하고요. 사실 8년이나 제가 제첫 정당이거든요. 저는 다른 당에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특별하죠 첫사랑 음. 같은 느낌이 있는데 떠날 음. 때는 아쉬움이 좀 음. 있죠 그~ 저~ 정의당 홈페이지에 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직무대행께서 이제 글을 음. 올리셨던데 어쨌든 새로운 데서 잘 되길 바란다라고 네네네. 썼고 뭐~ 이렇게 소통이 잘안 됐다 이런 아쉬움을 좀 썼더라고요 네. 뭐 소통이 잘안된 부분들이 있으면 좀이 자리에서 정의당 원들한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아, 그니까, 이제 제가 뭐당 홈페이지도 올리고 사실은, 어, 제가 탈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당 홈페이지에 올려서 됐는데, 이제, 어, 탈당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제가 저희가 되게 바, 바쁘게 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다급하게 음. 이제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를 제가 한 분씩 다 만나서 음. 했는데, 이제, 뭐, 이제, 현재 직무대행 하시는 홍정숙 부위원장한테는 부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화로 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보, 보고 말씀하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것보다 전화로 말씀드리는 게좀더 사실은 조금 신뢰가 될수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음. 다급했고 저희가 일정이 되게 빠듯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laughs> 일반 당원분들께는 제가 어,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제, 이제, 두당 음. 안에서 당원 전체에게 문자를 돌리는 거는 그렇게 음. 뭐 좋을 것 같지 않다. 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네네. 탈당을 한다 하면. 그래서, 그거는 음. 네, 못했고, 그 외에 이제 당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제가 탈당한 음. 이유나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원들은 음.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하실수 있을 아, 거예요. 네, 예, 뉴스로 야. 보신 분도 있, 있, 있고 있겠죠. 뭐 댓글을 눌는 분도 네네. 있겠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형 탈당을 하셨으니까 네. 새로운 추구를 하시는 새로운 진보 네. 그런 가치를 추가하셨는데요. 네. 새로운 진보 네. 어떤 걸 추구진, 추구하시는 거 추가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대중정당 대중, 진보 대중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민 참여 정당이 음. 저희가 이제 목표고 지금 정의당이 사실 대중 정당은 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이제 어, 속해 있는 몇몇 분들이 이제, 이제 가치관이 맞고 신념이 맞는 분이 계시지 대중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대중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음. 근데 정의장이 처음 생겼을 때 목표가 노동자와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 음. 대중정당을 목표로 왔었는데, 이제 그첫 목, 음. 첫그 목표는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음. 더 이상 대중정당이 아닌 것 같고, 음. 새로운 진보는, 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막, 음. 유명, 음. 이제, 정치인 몇몇을 내세워서 예.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오랫동안 정의당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다져진 분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시민분들, 그분들과 함께하는 정당. 그래서 유명 정치인, 스타 정치인을 가지고 출발하는 정당은 아니고, 그래서 시민 참여 정당, 대중 정당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진보에 대해서 네.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사실은 저희가 대단한.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숫자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기자회견 할때 음. 기자분들이 저희 사실은 정말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사진 봤어요. 네네.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음. 음, 기사도 많이 많이 나와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음. 계시는 것 같고 우선 제 주변에서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에 대한 실망이, 이제, 실망 대신, 이제, 아, 니네가 새롭게 잘 해봐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저희, 저 같은, 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시민 참여정당이니까. 네.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응원해 주신 그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생각한, 이제, 생각 자체가, 어, 누구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정당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해주시는 분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은 저번에 그 도당위원장 되고 나서 인터뷰할 때보다 <laughs>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아, 아닙니다. 아, <laughs> 아니 좋아 보이는 뭐건 아니고 음, 그때는 예. 책임감이 많아서, 많아서 아 사실 마음이 되게 어, 앞으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무언가, 그런 책임감이 많았고, 음. 지금도 사실 책임감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상황이거든, 실제로는. 음. 어쨌든 도당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거 말고, 이제 당 밖에 나와서 맨 땅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가장 잘 되던 시절에도 네. 가장 마지막으로 창당을 했습니다, 충북에 아, 그래요? 네. 오. 그만큼 당원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당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충북에서 새로운 이제 진보정당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아주 어려운 일이죠. 아주 어려운 음.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원하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수 있는 상황이 된게 조금 마음이 홀가분하게좀 있죠. 음, 아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진보 정치에 대해서 응원하는 분들도 많다고 네네. 하고 또 이렇게 진보 당도 있고 네네. 그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에서 뭐 출사표를 내던지는데도 있거든요. 네. 그차기 총선에서 어떤 진보 진영간의 연대라고 할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진보당의 연대와 연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제3세력 해서 네. 요즘 신당창당 네.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과 연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음.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음. 그렇진 않습니다. 아. 아, 그렇진 않고, 물론 저희 뭐 시민단체나 뭐 일반 시민들과 다 언제든지 음. 마음이 맞으면 할, 함께 할수 있지만, 진보당이나 기존 정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않고, 진보당은 아마, 진보당이 지금 민주노총에서 예.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 중심으로 음.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음. 정의당이 함께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후보를 내보내자 음.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진보당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진보당과 연대는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저희 이제 한 저희도 진보당과 연대는 있지 음.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laughs> 새로운 진보 당 이름은 아직 없다고 아직 네네네네네. 만들어지지 않았죠? 네, 오. 고민 중에 있는데 당 이름 참 중요하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같이 함께할 분들을 모으는 게 음. 마음을 모으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 그렇게 마음이 뭐, 맞는 분들이 모이면 그때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 이름은 누구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아직 당 이름은 미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당 작업을 이제 창당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치러지게 됐잖아요. 네, 네, 네. 그 후보들을 이제 내야 되는 게 가장 아, 우선 순위가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위원장님도 출마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떤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네. 출마 계획은 있습니다. 출마 계획은 예. 예. 네, 네, 출마 어.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희도 그냥 비례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외부에서 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제 내년 말고 4년 뒤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또 내년에는 총선 후보를 낼수 있는 곳은 총선 후보를 내려고 하고 있고, 저도, 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저희가 창당을 어떻게 하게 돼, 언제쯤 하게 되느냐. 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 저희가 창당한 이름으로 나을, 나올 수 있었으면, 음. 훨씬 이제 저도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무소속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래서 음. 음. 항상, 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그 창당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번에도 생활정치 하신다고 응. 했고 한데, 응. 그러면 이제 당도 창당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응. 좀. 생계는 응. 요즘 어떤 걸로 하고 계십니까? 요즘 애들이 가르치는 일 하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 하시는 응. 거예요? 네. 오전에는 제가 음.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니까 오전에 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음. 대신 이제 주말 음. 주말 하고 제가 수요일을 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를 많이 이용해서 이제 탈당을 하신 분들 음. 그리고 또 저희 당 오셨 저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 분들을 만나러 이제 다닐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그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면서 저의 이제 생각과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이제. 함께 할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2013년 네. 그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분 음, 당선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작품 활동 안 하냐고 저번에도 음, 여쭤봤는데. 아, 네. 아, 다들 정치 그만하고 <laughs> 어, 요, 동화 쓰라고. <laughs> 아니, 정치도 하시고, 저기 동화 작품 활동은 하시는지 궁금해서. 아, 저희가 동화를 쓰지 못했고, 우선은 음. 바빴습니다. 바쁘잖아요 네, 아, 바빴습니다. 사실은. 음.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거 있나 싶어도 사실 저희가 연대 활동도 있고, 당내 이제 음. 활동도 있고 하니까, 바빴기도 바빴고, 일도 해야 되고, 당활동도 음. 해야 되고, 바빠서 그동안 이제 위원장 할 때는 생각도, 엄두도안 났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어, 글 쓰는 것도, 그래 제가 그냥 그때는 인터넷신문사 이제, 음. 이제 기고만 했었는데 지금은 음. 이제 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음. 그래서 앞으로 어 동화도 쓰고 싶고 다른 글도 쓰고 싶고 그래서 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할 때 그때는 사실은 이제 위원장 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서 글이 네, 네. <laughs>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새로운 진보의 길을 걷기 위해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영린 전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도민들 또 지지하시는 분들 네. 또 이렇게 같이 몸담았던 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충북도당 당원 여러분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탈당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탈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한 결정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활동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 저희와 함께 시민참여정당 진보 대중 정당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만나뵙고 설명드리고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정말 정당, 새로운 제1 진보 정당을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새로운 진보 당이 진보 정당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